박재영 차장 와있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차장은 주식 투자 못 하시죠? 아, 못 하는 건 아닌데. 하긴 하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그죠? 아,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네, 간접 투자만 하고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약간 이제 바이올레이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하시는 거죠? 주식을 싫어해서 안 하는 거라고. 네, 약간 예전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위에 분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위에 분들이 딴 데 가셔도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올랐죠? 네, 오늘도 올랐습니다. 네. 아, 코스피가 7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은 네. 11포인트. 네.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요 며칠은 예. 좀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떤 분이 야 지수 대형주 된다 그래서 따라 붙었더니 바로 또 코스닥이냐 그런 분도 있어요. 아, 진짜 그럼 뭐 그래서 이제 주식이 어려운 건데 예. 일단은 코스피도 연일 사상 최고치는 맞습니다. 그렇죠. 연일 사상 최고치는 맞는데 예.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살짝 있는 것 같고 예.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코스닥은 아직 연일 사상 최고치에 좀 못 예. 미쳤네라고 한 점도 있었고 예. 오늘 또 마침 오늘도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매수를 했는데 예.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조금 더 많이 사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 그런데 뭐 오늘 뭐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수는 조금 제한됐습니다 네. 상승 종목수가 뭐 코스피에서는 480 종목, 코스닥에서는 760 종목이었는데 예. 상승 지수 상승 폭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네. 일단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예. 좀 상승 종목 수가 제한적이었고 대형주에 조금 쏠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은 많이 팔았는데? 아, 그렇죠. 아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였고요. 외국인 코스닥. 네. 네. 코스피는 뭐 외국인이 샀지만. 일단 기관이 팔면서 상승 종목수 좀 제한적이었고요. 네. 역시 확진자 수가 500명 이렇게 넘다 보니까 네. 종이 목재 어제에 이어서 뭐 이제 배송 이런 거 할 때 포장지 많이 들 것이다. 글쎄 올라간다며 가격이. 네. 그래서 이제 제지주 이틀째 골판지 가격 인상 기대감에 상승했고요. 그리고 네. 외에 코스피는 비금속 광물, 의료 정밀 이런 쪽이 좀 좋았고 코스닥은 네. 바이오가 좋았습니다. 예. 바이오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뭐 대형주 끌어당기니까 당연히 바이오가 좋았을 거고요. 예. 그리고 IT, 뭐 삼성전자 뭐 투자와 관련돼서 뭐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 종목들의 강세를 보였고요. IT 바이오 강하면 코스닥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다 2차 전지도 조금 힘을 보탠 네. 하루였고요. 2차 전지에서는 뭐 몇몇 재료가 있었어요. 테슬라가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자기가 배터리 직접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두산솔루스가 테슬라의 전지박 일반 거래 조건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2차 전지 부품을 직납한다. 네, 납품을 앞두고 있다. 계약 체결한 건 아니고 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돼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네. 물론 이제 2차 전지 완성업체 LG화학 뭐 SDI는 조금 하락했는데 왜냐하면 테슬라가 만들면 그렇죠. LG화학은 조금 안 좋은 예. 뉴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하락했고 예. 소재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데이에서 발표 때처럼 당분간은 LG화학이랑 함께 하겠다. 뭐 이제 자기네들이 갑자기 캐파를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 이제 큰 규모의 양산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예. 간에 소재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MS 오토텍 자회사 명신산업이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 그제 수요 예측을 했는데 1196대1 이 경쟁률로 보면 코스피에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다라고 하고요. 이 명신산업이라는 회사는 테슬라의 차체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테슬라 납품업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그렇군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하긴 테슬라 주가 보면은 약간 그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약간 그렇게 연관성만 둬도 물론 다른 건데 그죠? 네. 예. 테슬라의 T자만 붙어도 워낙 난리가, 많이 오르니까 네. 달러 약세 계속되나요? 아, 일단 오늘 뭐 그 이진우 팀장님이 나오시니까 저는 좀 짧게 저도 요분 이야기 좀 길게 듣고 싶거든요. 네. 달러 약세 관련된 뭐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점 빠져서 1,103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달러 약세를 보면
저번 주인가요? 시티에서 네. 달러가 앞으로 20% 더 빠질 수 있다. 네. 2000년도에 그랬거든요. 2000년도부터 네. 한 2000년대 초중반에 달러가 120포인트에서 70포인트 때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경제 정상화, 그다음에 뭐 코로나 회복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대신에 다른 나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머징 통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도 강세를 보이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네. 최근에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협회에 따르면요. 지난달에 전 세계 지급 통화 가운데 유로화가 37.8%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37.6%를 기록한 달러를 앞질렀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줬을 것이다. 이러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진짜 추세적인 약세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보니까 요즘 기름값 위안화로 많이 낸다던데. 에? 사우디가 받아준다. 뭐 위안화 채권 뭐 그런 거 발행한다 그러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네.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좀 더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이 부장이 갔습니까? 지금 아마 가셨을 거예요, 지금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를 가져오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한 거는 시진핑 주석이 언제 오느냐, 네. 한한령 언제 풀어주느냐, 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시장의 반응도 뭐 소비주에 관련돼서 반응은 별로 없었고 뭐 몇 개를 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랑 이야기한 거 보면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참여를 요구했다. 네. 이게 뭐냐면요. 미국 주도의 5G 네트워크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이 내건 자체적인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지난 9월에 왕이 부장이 직접 발표해서 이제 5G 이 통신 이쪽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 뭐 이런 네. 거 좀 같이 해달라라는 거였는데 일본에 가서도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해요. 센카쿠 열도 관련돼서 기자들과 약간 노이즈가 있었고 네. 우리 쪽에서도 원하는 것 좀 갖다 주진 않았는데요. 올해 안에 그 시진핑 주석이 네. 국내에 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올 수 있겠느냐 이런 답변을 기자들한테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비주에는 조금 안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요일 좀 몇 개 좀 볼까요? 다음 주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월 말이고 월 초여서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제조업이 계속 좋아왔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예. 그런데 사실 상승폭은 조금 둔화될 수 있어요. 50 예.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각도는 좀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11월 한국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예. 10월 달에 마이너스 전환했다가 예. 11월에는 플러스 9%에서 10% 정도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통신기기 수출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에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좋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지난주부터 안 좋겠죠.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부터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 주요 인사들의 연설이 있는데 파월, 예. 브레이너드, 에반스 연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브레이너드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되지 않을까? 벌써?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인사가 이분뿐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연준에서 그러면 예. 파월이 임기가 끝나면 이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전망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일정 중에 좀 중요한 일정이 그렇게 되면 이제 재무부 장관, 연준 의장이 다 여성이 되는군요. 힘을 합치겠죠 둘이. 왜 재무부 장관의 물망에 올랐다가 물 먹은 것 같은데. 예, 아직 뭐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예, 한번 지켜보죠. 다음 주 일정도 한번 PMI 지표, 한국 수출입 지표, 그렇죠. 1일 날이니까 예, 발표되는 거 보면서 장세 대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용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